지금 얘네들은 1차 요소비료 준지한 5일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뭐 약해 피해 받은 애들은 없습니다. 약해 피해 받은 애들 없고, 이제 이파리에 요소비료가 좀 묻어가지고 데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빼고는 그렇게 피해 받은 애들은 없습니다. 자,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배추에서 그렇게 엄청 멀지 않게 줬습니다. 비료를 손한뼘안 되게 줬는데, 지금 전에 줬던 애들 거의 다 녹았고,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적어도 손한뼘 띄어가지고 주라고 하던데 피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원래는 이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정직하게 여기 가운데에 맞춰서 줬는데, 그렇게 꼭 가운데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가깝게 주셔도 괜찮고, 추비를 줄때한 가지 팁이 있는데, 보통 추비를 줄때 비료가 뿌리에 닿으면 데워 죽을까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비료가 잔뿌리에 닿지 않게 그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배추가 있으면은 이 이파리 끝 부분, 이 이파리 끝, 이 넓이, 이 넓이를 띄어서 위에서 보면은 딱이 정도, 예, 이 정도 여기다가 비료를 주시면은 대일 걱정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파리가 끝잎이 한이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 주고, 지금 얘는 조금 지나서 더 자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줬겠죠. 여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비료를 너무 과하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추비는 지금 1차 요소비료를 넣고 한 2주에서 3주 지나가지고 넣으면 적당합니다. 1차 추비 줬던 애들 지금 거의 녹았습니다. 거의 다 녹아가지고 없어요. 넣어준 구멍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추가 이렇게 저는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삼각형을 띄는데 이 사이에 줄 겁니다. 제 1차 추비는 한 포기에 한 번씩 찔렀으면은 2차 추비는 세 포기에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요소비료를 주면은 배추가 물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추도 물러지고 김장했을 때 김치도 좀 무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지역 차이인 것 같아요. 지역 차이. 저는 지금까지 배추 키울 때 요소비료를 줘서 배추가 무른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키운 배추로 김장해서 판매할 때 배추가 무르다는 말을 손님들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좀 지역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 경기도 포천은 벌써부터 일교차가 10도 차이가 납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10월이 되면은 뭐 15도, 20도 이렇게, 작년에도 10월 중에 영하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일교차가 뭐 무르는 거는 거의 없애주는 것 같아요. 무르는 건 거의 없애주고, 대신에 2차 추비까지 요소를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1차 추비까지 요소비료 줬을 때는 무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추가 무르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1차 추비로 요소를 넣어준 대신에 연면시비로는 질소가 없는 영양제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게 모두싹, 사정복합 모두싹하고 칼슘 제품 섞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주어도 배추 정말 맛있게 잘 자라고, 벌레하고 병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요즘 여기 경기도 포천은 오전 한 8시까지 이렇게 이슬비가 내려요. 이슬비가 내려서 아직까지 뭐 물을 따로 줄 필요는 없는데, 해도 안 뜨고 이슬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린다 그러면은 녹균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녹균병 약을 한번 줬었고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물웅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날씨 예보를 보면서 물웅병 약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벌레가 여러 가지 병을 옮기기도 하는데, 당연히 배추의 품질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일단 여기 맨 겉면에 좀 얘네들밖에 없었을 때 토토기가 먹고 나방이 먹는 거는 얘네가 이제 새로운 이파리가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벌레 안 잡아주고 또 진딧물까지 붙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진딧물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특히 포기찰 때 진딧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진딧물약을 쳐도 그 진딧물 벌레가 그 포기 겹겹이 이파리 사이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장성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자, 그리고 지금 얘 보면은 배추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 심었는데 뿌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모종 키울 때 얘가 뭐 뭔가 뭐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연변이일 수도 있는데, 처음 심었을 때 벌레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여기 밑둥에 벌레가 껴가지고 얘네가 상처를 낼수 있어요. 갉아먹으면서.
그럼 배추나 상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짝 찢어지거나 뭐 배추가 갉아먹은 자리에서 포기가 새롭게 나옵니다. 포기가 새롭게 나와서 하나씩 포기가 하나씩 차야 좀 이렇게 통차고 맛있는 배추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 포기도 별로 크지 않고 속도 덜 차가지고 좀 맛이 덜해지죠. 그래서 벌레를 잘 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배추 아주 신기한 다음에 뿌리 활착이 잘 됐으면은 1차 추비를 넣고 1차 추비 넣은 다음에 한 2, 3주 지나서 2차 추비 넣고 그리고 벌레 잘 잡아주고 살균제 병도 잘 잡아주고 연민시비도 틈틈이 해서 맛있는 배추를 키우는 거 이거는 거의 뭐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추비를 넣을 때 어떤 비료를 주는지 병충해 같은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거 주로 오는 병충해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까운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께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도 제가 무도 매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배추밭에 무를 하나도 안 심었어요. 무는 아예 따로 심었기 때문에 제가 또 무 한번 보러 가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